네, 이번 시간은 고칼륨혈증 치료로서 양이온 교환 수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칼리메이트라고 하는 것과 K-엑살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고칼륨혈증 치료로는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칼륨 식이를 잘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칼륨이 포함된 수액이 있다면 그렇죠. 중단하셔야 되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게 칼륨을 높인다. 그쵸. 중단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정맥을, 그쵸. 이런 고칼륨혈증이 치명적인 부정맥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칼륨을, 그쵸.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세포막의 흥분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글루코스랑 인슐린 조합을 쓰죠. 그쵸. 우리가 그래서 GI 테라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인슐린과 글루코스를 그쵸,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요. 칼륨이 들어갑니다. 세포 외에 있는 칼륨이 세포 내액으로 일시적으로 이동을 그쵸, 이렇게 촉진하면서 칼륨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쵸, 양이온 교환 수지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투석도 고려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양이온 교환 수지를 왜 쓰냐면요. 이거는 원리가 이제 그쵸. 장관의 칼륨을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 칼륨을 그쵸. 이런 이온 교환 수지, 양이온 교환 수지에 그쵸. 이렇게 칼륨을 흡착해서 빼내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보통 고칼륨혈증 치료에서요. 롱텀 컨트롤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일단은 그쵸. 작용 시간에, 그러니까 작용하는 시간에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뭐가 있냐면요. 장 괴사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교환수지가 효과는 있더라도 웬만큼 그쵸, 쓰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쵸. 1차원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쵸. 뭔가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그쵸. 자, 이런 양이온 교환 수지까지 쓰게 됐을 때는요, 이렇게 장괴사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쵸,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석, 그쵸, 이런 혈액 투석을 예정하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그쵸, 쓰고 하지 않고요. 그냥 이걸 없이 그냥, 그쵸, 혈액 투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칼리메이트와 케익살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처음에 이제 개발된 게 나트륨을 이용한 거예요. 나트륨을 이용한 거. 자, 보시면 양이온 교환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그쵸. 나트륨을 붙여서 여기 이제 음이온이 있을 거고요. 나트륨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걸 우리가 그쵸. 장에 이제 복용하게 되는 거죠. 복용하게 되면 칼륨이 이렇게 그쵸 많은 장내에 이게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트륨이랑 이 흡, 그쵸 칼륨이 자리를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그쵸 칼륨이 딱 달려가지고 배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칼륨이 흡착이 돼서 배설이 되면서 칼륨 수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고칼륨혈증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나트륨 이렇게 자꾸 그쵸 몸 안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결국 나트륨이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수분을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일단 체액 저류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특히나 장염 같이 있죠. 염증이 돼서 뭔가 이제 장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삼투, 그쵸, 삼투를 만드는 이런 삼투압을 형성하는 물질을 쓰게 되다 보면요. 장 천공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그쵸, 교환수지 자체가 상피를 찢어서 장 점막을 그쵸 뭔가 이제 자꾸 깎아내리면서 또 천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괴사는 물론 천공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런 이제 그쵸 체액 저류에 대한 이런 이제 문제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삼투 물질로서의 그쵸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쵸 칼슘으로 바꿔본 겁니다, 이번에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칼리메이트입니다.
이게 K-옥살레이트거든요. 나트륨을 이용한 게. 보시면 EPS라고 하는 게요. 폴리스티렌 설포네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ES가 바로 소듐입니다. 나트륨이죠. 그래서 SPS라고 하고요. 이 칼리메이트는 뭐 칼슘을 따서 CPS라고도 하고요. DNA 이제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칼슘을 이렇게 그쵸 바꿔서 개발된 게 바로 칼리메이트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쵸 이런 그 천공에 대한 그쵸 문제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칼슘을 쓰게 되면요. 이 칼슘이 그쵸 굳이 이제 장관 안에 머물더라도 만성신부전 환자에서는요. 고리영양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리영양증이라고 해서 칼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칼슘혈증이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요. 칼륨은 배출하고 칼슘은 재흡수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요. 하루에 한 그쵸 두세 번 내복을 하고 하루에 그러니까 한번 드실 때한포 정도를 내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가루약을 만약에 내복하기 어려우시면 우리가 젤리 형태인 아가메이트 젤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약간 이제 나라마다 승인된 그쪽 경우가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나라마다 조금 확인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전반적인 원리와 그쪽 고칼륨혈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